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다른 전래동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으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한심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너무 게을러서 움직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나가던 한 스님이 한심한 부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그러니 물 한 대접만 주십시오. 한심한 남편은 마루에 누워 꼼짝하기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누워있는 중이라오. 귀찮으니 가시오. 남편이 귀찮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 마루에는 빨강 부채와 파랑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스님이 부채를 놓고 갔나 봐요. 어쩌죠? 그러자 한심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지러 오겠지. 귀찮으니 그냥 둬요. 그런데 스님은 부채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은 너무 덥구나. 여보, 마누라, 그 스님이 놓고 간 부채 좀 줘보시오. 날씨가 어찌나 덥던지 한심한 부부는 스님이 놓고 간 부채를 하나씩 들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빨강 부채를 들고 펄럭펄럭 부채질하자 남편의 코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고, 내 코야! 아내도 파랑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머나, 내 코! 부채질하는 아내의 코가 점점 작아져 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채를 서로 바꾸어 부채질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요술부채구나? 그러니까 빨강부채는 코를 기우고 파랑부채는 코를 작게 하는군요. 요술부채가 생겨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부채를 이용해 부자가 될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고을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심한 남편은 사또에게 요술을 부릴 심산으로 빨강 부채를 들고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사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한심한 남편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사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는 사또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허리춤에 숨겼던 부채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채질을 했습니다. 펄럭펄럭. 잠시 후 사또의 코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남편은 몰래 사또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고을 여기저기에 사또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준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내가 가서 사또코를 원래대로 해주고 오리다. 남편은 파랑부채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의 병을 고쳐준 부부는 금은보화를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심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빨강 부채로 코를 계속 붙이면 얼마나 길어질까? 한심한 남편은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부채질하자 코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커지고 커지던 남편의 코는 하늘을 뚫고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습니다. 평화롭게 쉬고 있던 옥황상제는 갑자기 바닥에서 튀어나온 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봐라, 저 흉측한 물건을 당장 기둥에 묶어라.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창과 칼을 들고 한심한 남편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습니다. 한편 부채질하던 남편은 코끝을 창으로 찔리자 따갑고 아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코야, 나 죽네. 남편은 얼른 파랑부채를 들고 부채질했습니다. 기둥에 묶어둔 코가 작아지자 남편의 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디 가세요? 남편의 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자 부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옥황상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묶어둔 물건을 당장 풀어주도록 해라. 하늘로 계속 올라가던 남편은 기둥에 묶어둔 코가 풀리는 순간 그만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가사리. 옛날 옛적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실히 믿고 따르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유교에 빠진 왕이 불교를 몰아내려고 하자 스님은 어떤 젊은 부부의 집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락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갇혀 있자니 스님은 무척 심심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집 부인이 다락방에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스님, 입맛이 없더라도 남기지 말고 드세요. 부인은 스님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했지만 스님은 밥을 다 비울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좁은 다락방에서 지내다 보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이 남긴 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밥알을 뭉쳐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소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락방 한쪽 구석에 있던 바늘을 집어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괴물 인형은 먹은 바늘의 양만큼 자랐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이 하도 기괴해서 옆에 있던 못을 괴물 인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냠냠. 괴물은 맛있는 과자라도 먹듯 못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다시 그 못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은 숟가락, 젓가락, 그릇, 나처럼 쇠붙이를 먹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은 점점 자라 집에 있는 쇠붙이란 쇠붙이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급할 때 이것을 펴보도록 하세요. 스님은 부부의 집을 떠나며 부부에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집에 쇠가 떨어지자 배가 고파진 괴물은 옆집에 들어가 낫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쇠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괴물은 이 집 저 집을 드나들며 쇠란 쇠는 모두 찾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 인형에게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했지만 괴물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물 인형을 당해낼 수가 없자 괴물 인형을 불가사리라고 불렀습니다. 불가사리는 아니 불, 오를 가, 죽일 살에서 온 말로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사리는 그렇게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적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외적은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적들 앞에 불가사리가 나타났습니다. 불가사리는 외적의 창과 칼 등의 무기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크기가 커졌습니다. 아니, 저것은 불가사리 아닌가? 불가사리가 우리를 도와주네. 위급한 순간에 불가사리가 나와 도와주자 마을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반면에 외적들은 불가사리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쇠를 먹는 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외적들은 무시무시한 불가사리를 보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불가사리가 외적을 물리쳤으나 백성의 고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가사리가 온갖 쇳덩이를 먹어 치우는 탓에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저 불가사리를 없애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노라. 결국 임금님은 불가사리를 없애려고 나라 곳곳에 방을 걸어 붙였습니다. 그 소문을 젊은 부부도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도 불가사리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불가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은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은 스님이 전해준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스님께서 준 종이를 열어보세요. 맞아요. 그 종이를 열어봅시다. 스님이 주고 간 종이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불가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가살은 모두가 알고 있는 괴물의 이름입니다. 부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종이에 답이 있을 거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뛸듯이 기뻐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예요. 불가사은 불로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도 그제야 스님의 뜻을 알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불화살을 만들어 괴물을 죽이겠소. 남편은 불화살을 만들어 불가사리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해진 불가사리가 보였습니다. 불가사리는 닥치는 대로 쇳덩이를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도를 한 뒤 불가사리를 향해 불화살을 당겼습니다. 불가사리야, 내 불화살을 받아라. 불화살에 맞은 불가사리는 순식간에 타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불가사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가사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밥풀 인형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뒤 부부는 불가사리를 없앤 공로로 큰 상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옛적에 구두쇠로 소문난 영감이 살았습니다. 영감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남에게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늘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국밥집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허허, 바쁘다 바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곧 큰 부자가 되겠소. 구두쇠 영감은 장사가 잘 돼 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국밥을 팔고 있었는데 윗 마을에 사는 오서방이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서방이 국밥집 앞으로 지나다 말고 국밥집 안으로 얼굴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이야, 냄새 정말 좋구나. 출출한데 국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서방은 집에 가서 식구들과 먹으려고 벌써 찬거리를 샀기 때문에 그저 침을 꿀꺽 삼키기만 했습니다. 배가 고파진 오서방은 서둘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섰습니다. 이봐, 고기 자네. 그런데 구두쇠 영감이 큰 소리로 오서방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 저 말입니까? 그래, 자네 말이지. 자네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면 어쩌나? 오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라뇨? 자네가 방금 내 국밥 냄새를 맡지 않았나? 어서 냄새 맡은 값을 내놓게. 오서방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냄새 맡은 값을 치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누가 냄새 맡은 값을 받는단 말이오. 냄새 맡은 값을 내라니. 오서방은 살다 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받는다, 이 도둑놈아. 구두쇠 영감은 오서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이거 놓으십시오. 오서방이 따졌지만 구두쇠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온갖 재료를 넣고 불을 지펴 만든 국밥 냄새가
공짜인 줄 알았더냐? 어서 돈 내놔. 이렇게 오서방과 구두쇠 영감이 옥신각신하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이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서 내놔. 못 내놓습니다. 어서 내놓으라니까, 이 냄새 도둑놈아.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오서방이 구두쇠 영감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냄새 맡은 값을 내놓을 테니 이 손 좀 놓으시오. 구두쇠 영감은 얼씨구나 하며 역사를 잡고 있던 손을 풀었습니다. 오서방이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냄새 맡을 값을 치를 테니 잘 보시오. 알았으니 어서 값이나 치러. 오서방이 구두쇠 영감 귀에 대고 돈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그러더니 오서방이 돈주머니를 품속에 도로 넣었습니다. 돈은 안 주고 왜 흔들기만 하는 거야? 구두쇠 영감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엽전 소리 잘 들었습니까? 그럼 내가 귀가 먹은 줄 알아? 잘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오서방은 돈주머니를 품속에 다시 넣고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화가 나서 오서방을 불러세웠습니다. 이놈이 나를 놀리는 거야? 어서 냄새 맡은 감 내놔. 영감이 소리를 지르자 오서방이 빙긋 웃으며 구두쇠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해서 저도 엽전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구두쇠 영감은 오서방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오서방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껄껄거리며 구두쇠 영감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돈만 밝히더니 꼴 우습게 됐네. 구두쇠 영감은 너무 부끄러워 국밥집으로 후다닥 달려 들어갔습니다. 송아지와 박군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밭에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김장철이 되어 성실한 농부는 밭에 나가 배추와 무를 뽑았습니다. 하얗고 굵직한 무가 쏙쏙 뽑혀 나왔습니다. 여보, 이 무 한번 먹어보세요. 이번 무는 배처럼 달지 뭐예요? 농부의 아내가 밭에서 막 뽑은 무를 칼로 썩썩 깎아서는 농부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말 무가 배처럼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농사는 정말 잘 되었구려. 부부는 기뻐하며 열심히 무를 뽑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부인이 무를 뽑으려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가 도통 뽑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인 곁으로 달려가 함께 무를 뽑았습니다. 영차, 이 무가 왜 이렇게 안 뽑힐까? 부부가 달려들어 뽑아봤지만 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이리 와서 이 무 뽑는 것 좀 도와주게. 농부는
옆 밭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차, 영차. 청년이 도와줬지만 여전히 문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손이 부족해 사람들을 더 불러와야겠어. 농부는 이웃을 몇 명 더 불러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 여럿이 달려들어 물을 당겼습니다. 영차, 영차. 뽑힙니다. 뽑혀요. 그런데 뽑혀 나온 물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의 크기가 송아지만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큰 무가 있다니. 태어나서 이처럼 큰 무는 처음 보네. 농부 부부도 놀라고 이웃들도 놀랐습니다. 농부는 이 귀하고 신기한 무를 고을 사또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사또, 제가 2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귀한 무인 것 같아 사또께 바치려고 왔습니다. 사또도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보았습니다. 무를 선물 받은 사또는 무척 기뻤습니다. 이 귀한 것을 자신에게 가져온 농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맙네. 이 귀한 것을 내게 주다니.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자네에게 보답을 해야겠군. 여봐라, 귀한 선물을 가져온 농부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그러자 이방이 말했습니다. 예, 사또. 얼마 전 받으신 것 중에 저 무와 크기가 비슷한 송아지가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하게. 농부는 무를 사또에게 주고 송아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농사꾼에게 송아지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성실한 농부의 이웃 마을에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농부는 자신도 사또에게 귀한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옳거니 무를 주고 송아지를 받았으니 내가 송아지를 바치면 더 큰 선물을 받겠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주실까? 번쩍번쩍 금은보화를 주실까? 욕심 많은 농부는 송아지보다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신이 났습니다. 욕심 많은 농부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이 송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사또께 드리겠습니다. 사또는 욕심 많은 농부의 속셈도 모르고 껄껄 웃었습니다. 욕심 많은 농부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맙다. 송아지는 백성을 위해 요긴하게 쓰겠다. 사또는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이방, 내가 아주 귀한 송아지를 받았다. 요즘 들어온 것 가운데 이 착한 백성에게 선물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농부는 잔뜩 기대하고 이방을 쳐다봤습니다. 예, 사또, 며칠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있습니다. 오, 그 귀한 무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귀한 무를 이 농부에게 상으로 주게. 욕심 많은 농부는 송아지를 바치고 커다란 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송아지 한 마리와 이깟 무를 바꾸다니. 울상이 된 욕심 많은 농부는
송아지와 바꾼 커다란 물을 힘겹게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비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옛날, 아주 먼 옛날, 땅속 나라 한 마을에 두더지 부부가 어여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더지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두더지 딸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사위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더지 부부의 마음에 드는 사위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더지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찾기 위해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땅속 어두컴컴한 곳에서만 생활했던 아저씨는 땅 위 세상을 비춰주는 햇살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밝은 해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구나. 분명히 힘도 세겠지. 두더지 아저씨는 해에게 자신의 사위가 돼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해님, 제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습니다. 아니, 저건 뭔데 해를 가리는 거지? 빛이 온데간데 없구나. 해보다 강한 게 분명해. 두더지 아저씨는 구름을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강한 구름님, 제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일순간 하늘을 시커멓게 덮었던 구름을 밀어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두더지 아저씨도 바람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렇게 힘이 센 것은 처음이야. 가장 강한 바람님, 제 사위가 되어주세요. 두더지 아저씨는 바람에 날아가다가 그만 돌부처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머리야. 두더지 아저씨는 정신을 차리고 돌부처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찬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다니.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여기 있었구나. 아저씨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딸에게 어울리는 사위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부처가 한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뒤 돌부처가 쓰러진 곳에서 땅을 파고 두더지 총각이 올라왔습니다. 두더지 총각이 땅을 파고 지나가자 땅에 내려앉으면서 돌부처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힘센 총각, 내 사위가 되어주게나. 두더지 아저씨는 힘센 두더지 총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두더지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귀쟁이들의 대결.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김씨와 최씨라고 방귀를 아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방귀를 어찌나 크고 세게 잘 뀌는지 방귀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싫어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방귀를 잘 뀐다며 늘 싸움만 했습니다. 내가 방귀를 뀌면 말이지 나무가 흔들리고 길 가던 사람이 쓰러진다네. 이래도 자네가 나보다 방귀를 잘 뀌는가?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 말에 최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방귀를 뀌면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고. 그리고 길 가던 사람을 담장 너머로 날릴 수도 있어. 이렇게 김 씨와 최 씨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화가 난 두 사람은 결국 누가 방귀를 잘 뀌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겨루어보자고. 이참에 자네 콧대를 꺾어주지.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 씨와 최 씨 중에 누가 방귀를 더 세게 뀌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 씨가 방귀를 뀌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선 김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의 기를 항문에 모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김 씨가 방귀를 뀌자 사과 나무가 흔들리더니 나무에 달린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으며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김 씨의 방귀가 최고야. 김 씨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자 이번에는 최 씨가 거만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 씨가 두 팔을 벌렸다가 기도를 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최 씨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마치 태권도에서 기합을 넣듯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그 방귀가 얼마나 세던지 김신의 지붕이 견디지 못하고 홀랑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붕이 벗겨진 자신의 집을 보자 김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감히 내 집을? 맛 좀 봐라. 뿡뿡! 이번에는 최씨의 집 앞에 묶어놓은 황소가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정신없이 방귀를 뛰어댔습니다. 뿡! 뿡뿡! 두 사람이 계속 방귀를 뀌자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소, 닭, 돼지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절구통에 숨어있던 토끼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사방이 난리가 났는데도 김 씨와 최 씨는 방귀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귀쟁이들아, 그만 좀 해. 냄새 나서 못 살겠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웃도 떠나고 살림살이도 모두 날아가고 들판의 곡식도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와 최 씨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방귀를 뀌었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동생을 아끼고 보살폈으며 동생도 형님을 믿고 잘 따랐습니다. 형제는 어떤 일이든 늘 같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몇 평 안 되는 논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농사를 지었고 논에서 얻은 수확물도 늘 공평하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농사 일을 하니 형제의 논은 다른 어떤 논보다 풍성했습니다. 형님, 올해도 풍년인가 봅니다. 논의 벼들이 모두 잘 여물었습니다. 모두 아우가 부지런히 농사 지은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형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덕분이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벼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형님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였어. 오늘은 일찍 서둘러 형님 논에 벼를 베야겠다. 동생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형님 논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이 오시기 전에 어서 내 논으로 가야겠다. 내가 도와드린 줄 알면 오늘 온종일 나를 도와주려 하실 거야. 아우는 벼를 베느라 숙이고 있던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우는 허리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형님이 조금만 일하셔도 되겠지. 힘이 들었지만 아우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형님에게 들킬세라 아우는 서둘러 자신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논에 도착한 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논에 벼가 베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휴, 한 발 늦었네. 어느새 형님이 다녀가셨구나. 아우는 자신의 논에서 일했을 형님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젖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형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편 형님도 자신의 논에 도착해 가지런히 베어진 벼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아우가 다녀갔구나.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내 논에 왔구나. 형은 논을 보며 고마운 동생 생각에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의좋은 형제는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새 형제의 눈에는 볕단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충분히 한 해를 넘길 수 있겠어. 아우는 차곡차곡 쌓인 볕단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가족이 더 많으니 쌀이 더 필요할 거야. 아우는 아무래도 형님에게 벼를 더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성격에 아우가 건네는 벼를 절대 받지 않을게 뻔했습니다. 내 걱정을 더하시니 벼를 드려도 안 받으실 텐데 이를 어쩌나? 고민 끝에 아우는 형님 몰래 자신의 벼를 형님 논에 가져다 놓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들킬세라 숨죽여 걸으며 자신의 벼를 형의 논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벼단을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아우는
형님 눈에 더 많이 쌓인 별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만하면 형님 가족이 풍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야. 아우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자신의 별을 형에게 주었는데 자신의 벼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다. 어제 형님 눈에 내 별을 옮겼는데 왜 벼가 줄지 않았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지난밤 집으로 돌아간 형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우에게 별을 더 주어야겠어. 아우는 이번에 장가를 갔으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테니까. 형님도 아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밤에 아우 몰래 아우의 논에 볕단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논으로 나가 놀란 것은 아우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논에 볕단이 줄지 않은 것을 보고 형님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 그날 밤 형은 다시 논으로 가 자신의 별을 동생의 논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아우의 벼가 더 많겠지. 형님은 높이 쌓인 동생의 볕단을 보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이 돌아간 뒤 이번에는 아우가 자신의 논으로 나왔습니다. 아우는 자신의 별을 짊어지고 형님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님의 벼가 더 많을 거야. 아우 또한 형님의 논에 쌓인 볕단을 보고 기뻐하며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들의 논으로 나간 형과 아우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어째서 볕단이 줄지 않는 걸까? 형과 아우는 도무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밤이 되자 또다시 볕단을 짓고 날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형제는 논두렁에서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가 일어난 형제는 서로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님, 아우님. 형제는 그제야 자신들의 벼가 줄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끼는 마음을 깨닫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우님 고맙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구름에 가렸던 보름달이 얼굴을 드러내며 형제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